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적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도 책을 가져왔어요.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죠. 선선해졌다는 건 아니고 맥시멈, 그러니까 그 최고 온도를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덥긴 하지만 막바지 더위를 조심하시고. 어휴야, 뭐 이렇게 뭐가 많니? 아, 이렇게 작은 거였어. 아, 저렇게 작은 거였으면 괜히 샀네. 아이, 아깝다. 조금 더 클 줄 알았는데. 자, 일단 사은품도 봅시다. 사은품. 거의 손만한, 손만한 크로스백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거를? 멀티 크로스백이라고 하네요. 전 조금만 더 컸으면은 제가 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아쉬울 따름이고요. 이거는 티코스터, 아크릴로 돼 있고 원펀맨입니다. 원펀맨 이번에 발매를 해서 기념으로 주는 것 같아요. 뭐 구매한 거지만. 자, 하나씩 봅시다. 할망소녀 히나타짱, 정말 오랜만이죠. 할망소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이게 얼마만인지 참 내용이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인데. 할머니가 환생을 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죠. 자, 뻐꾸이 커플 20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. 그냥 넘어갑시다. 뻐꾸이 커플은 너무 요즘에 자주 나와갖고 넘어가고. 목소리를 못 내는 소녀는 그녀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한다. 얘가 목소리를 못 내는 소녀고요. 전화가 왔는데 얘가 좀 무섭게 생겼지만 착하게 대해주죠. 츤데레처럼.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. 자, 다음 봅시다. 시에리의 사랑은 8m. 이게 그냥 판타지죠, 판타지. 큰 사람이, 하여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8m인 거예요, 사람이. 그래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입니다. 원펀맨 드디어 30권이 나왔네요. 아, 정말 진짜 이 괴인 옆에는 정말 오래가네요.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지? 아직도 괴인 옆에 내용이 끝이 안 난 것 같네. 넘어갑시다. 원펀맨은 뭐 말해 뭐해, 그냥 재밌지 그냥, 그죠? 오호, 최아이 13권입니다. 벌써 13권이네요. 최아이가 여기 카드도 하나 들어있네요. 13권이면은 어디까지인가 내용이. 아하, 여기까지네요. 지금 아마 연재분으로는 한 권 정도 더 연재가 된 것 같고, 연재분에서는 거의 끝나가는 그 분위기던데. 앞으로 한 두 권 내지 세 권 정도 남은 것 같아요, 내용만 보면은. 자, 고블린 슬레이어 15권입니다. 얘도 좀 나오는 게 좀 지지부진하고. 이것까지 같이 하죠. 고블린 슬레이어 외전 이어원이죠. 11권입니다. 이거 좀 애니메이션 좀 3기가 좀 나올 법도 한데 2기가 좀 망해서 그런가? 1기는 나름 임팩트 있고 괜찮은데, 2기는, 1기가 근데, 1기가 괜찮다기보다 1기의 그 경쟁 상대들이 다 별로여서 1기가 좀 뜬 부분이 있기도 없잖아요,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2기가 좀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아서, 3기는 모르겠어, 어떻게 될지. 자, 옆으로 치우고, 아케비의 셀러복 13권입니다. 우리 여고생 포즈집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, 여고생 포즈집. 재밌어요. 여러 의미로 재밌어요. 자, 이거는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군요. 총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. 4권, 5권입니다. 참, 그림이 살짝 아쉬운데, 내용도 살짝 아쉬운데 계속 편히 가요.
이런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어요. 가끔 보면은 내용이나 그림이 살짝 아쉬운데 자꾸 손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어디까지 진행됐니? 어디까지 진행됐니? 여기까지 진행했어? 거의 연재분을 따라잡았네요. 연재분하고 몇 화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나오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. 여튼 충분히 재밌으니까 보실 분들은 꼭 보세요. 재밌습니다 진짜.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이만큼 구매를 했네요. 흔들지 말고. 이제 나도 책 빨리 그 게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뭐야 스텔라블레이드 하다 말았잖아요. 지금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계속 외국 갈 일이 생겨갖고 베트남 갔다가 회사일도 바쁘고 이래저래 더워서 힘들어서 뭘 하지는 못해요.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.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이제 베트남 갈 일이 아마 이번 연도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 절대로 접은 거 아니에요. 지금 그대로 저장돼 있어요.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세이카빵 세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.